샐러드로 맞이하는 아침. 두부강정, 호박, 고수, 껍질. 나라스파 이렇게 예쁘게 돌리면 진짜 맛있어. 소스 찍어서. 이렇게 오빠 손쪽. 끝마팅. 이번 주 일요일 제 생일이란 말이에요. 생일 기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튜디오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콜라보 프로필을 해셔가지고 그걸 예약이 어려운데 제가 해냈거든요. 그거 찍으러 가요. 저를 사진으로 남기는 건 너무 재미난 일이야. 요거 팬츠는 모아홀에서 구매했고 위에는 월리추월에서 그냥 노출 의무 없는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가볼까요? 여러분, 저 씻고 왔고 이제 메이크업 전에 기초를 바를 건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덕에 광고를 받게 됐어요. 원싱 변풀 수딩크림과 모이스처 플러스 크림이에요. 실제로 테스트 기간 두 달 정도 가져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엄마랑 사비로까지 구매를 했어요. 먼저 이 변풀 수딩크림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를 해서 수분을 채워줍니다. 지금 환절기라 이렇게 제 피부가 아토피가 막 울긋불긋하고 예민한 상태인데 이럴 때 발라주면은 가볍고 자극적이지 않고 산뜻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향에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향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순해요. 또 EWG 그린 등급의 성분만 사용해서 만들어서 더 믿음직하다는 점. 마치 저에게 지금 딱이죠. 아, 환절기 진짜. 두 번째로 이 모이스처 크림. 이 크림은 수딩크림보다 조금 더 묵직한 제형이에요. 저는 한 번에 두 제품을 다 발라주는 확실히 수분을 확 채워주는 느낌이거든요. 자연 유래 보습 성분만 사용해가지고 저같이 민감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촉촉함이 꽤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트러블 난 곳에 발라도 딱히 큰 자극이 없어요. 패키지도 되게 원싱스럽게 깔끔하지 않아요?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두 제품입니다. 진심으로 진짜 이건 진짜 이거는 거의 다 썼어요. 진짜 이렇게 막 하고 세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저의 기초 제품 소개 시간이었고 다시 메이크업 준비하러 가볼까요?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옷 이렇게 입었고 양말도 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서 촬영하고 점심 싸간 거 먹고 일 보러 갈 게 있어서 그거 일도 봐야 되고 바쁜 하루. 다시 돌아서 또 본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 그쵸, 되게 잘 만드신 거. 자연스럽죠. 근데 약간 뭐랄까 다 예쁘고. 아, 유튜브 하는 거 너무 어렵던데. 네, 어렵죠. 하지만
재밌으니까. 오, 재미있는 게 최고죠. 맞아요.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년? 2년이요? 한 3년? 정도 가까이 됐어요. 여기 산책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살짝 보기 이렇게 될까요? 위로?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 구우셨다 진짜. 여기 안에 밀가루 반죽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만들고 잔 도시락. 쑥 무화과 초코 두유 오트 샌드. 사람이 거의 없어. 서울을 너무 자주 오니까 외식 비용을 줄이고자 오늘은 밀프렙.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진짜 맛있다. 촬영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촬영이 빨리 끝나가지고 먹고 전 또 부동산에 작업실 계약하러 갔다가 저 이거 인스타에 색깔 테스트하는 거 방금 해봤는데 미르색 나왔어요. 어딜 가나 일잘러를 불리는 당신이 자른다는 느낌의 푸른빛 미르. 객관적 판단을 잘하고 매뉴얼대로 일을 진행하는 똑부러진 사람이나 리더 역할을 자주 맡아요. 일 잘하는 게 최고야. 뛰어난 성취와 생뚱한 능력을 상징하는 미르처럼 똑부러진 당신은 일을 계획대로 딱딱 처리하는 것이 좋아해요. 맞아요. 윤투제. 호불호가 확실한 편. 애매모호한 건 딱 질서이고, 맞아요. 시간 약속이나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것이 정말 싫어해요. 주변인이 고민 상담을 할 때는 달래기보다는 해결책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본인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부러지고 영리한 품질의 미래를 닮은 당신, 조금 부드러울 필요가, 조금은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본인의 능력과 매력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잘 맞는 건 속덕, 안 맞는 건 여우비. 여러분도 해보세요. 색깔 테스트. 밥 마저 먹고 일부러 가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좋고. 해드셔보세요. 인스타에 레시피 올릴 거니까. 농협은 있더라고. 농협은 있어요? 네.
예쁘다. 누가 봐도 너야 해서 김지현이다 김지현이다. 우리 나를 부러운 사람들. 우리 어디가? 방에 앉았어요. 네? 앉을 거예요. 눈 감으세요. 뭐죠? 뭐죠? 뭐야? 감으세요. 감으라고요. 뭐야? 이래서 온다고 한 거였구나. 눈 안 감아? 알았어, 알았어. 눈 꽉 감았어. 내가 지켜보고. 아니, 언니. 네. 아, 뭐야? 아, 오 마이 갓. 세상에. 네,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조한이 선물 뜯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큰 게 있는데요? 아하! 아하! 그럼 이것 봐요! 아! 이 센스쟁이. 아 진짜 이 씨. 아! 감사합니다. 어! 밥에 양념 닭구이랑 두부. 행복한 저녁. 오늘 하루도 알찼다. 수고했어 김시안. 너의 꿈을 향하여. 완벽해.